안녕 얘들아, 내가 오늘 너에게 소개해줄 책은 이 목재왕 둘리에서 인간 목재까지라는 이 책이야. 이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너희 저학년 친구들이 읽기엔 어쩌면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과학책이거든. 근데 생물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과학책이야. 가장 먼저 나온 내용들이 그 속담으로 시작을 하는데, 속담은 홍시문대 콩나물, 파시문대 판난다는 우리나라 그 옛날 속담으로부터 책을 시작을 해. 근데 이 속담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,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엄마 아빠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. 근데 이게 실제로 그냥 조금 닮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엄마 아빠를 닮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의 구조와 인체와 그 유전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야. 책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맨델 아저씨의 그 완두콩 실험에 대해서 나오는데, 완두콩 실험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었냐면, 그 맨델 아저씨가 수도원에 계실 때그 수많은 완두콩들을 키웠어. 근데 그때 보니까 쭈글쭈글한 것도 있고, 표면이 매끈매끈한 것도 있고, 또 색깔이 다른 것도 있고, 이런 식이 됐단 말이야. 근데 아저씨가 되게 고민을 했어. 과연 이 색깔들은, 이 특징들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걸까? 과연 완두콩이 어떤 성질 때문에 이런 색깔이 달라지고 또 표면이 달라지는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.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떤 걸 했냐면, 막 많이 재배를 했다. 쭈글쭈글한 것도 있고 매끈한 것도 있는데, 매끈한 것과 쭈글쭈글한 것두 개를 교배를 시켰어. 그래서 해보니까 나온 거 역시 쭈글쭈글한 거몇 프로, 매끈한 거몇 프로, 이렇게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었어. 이 비율은 나중에 대해서 더 배우겠지만, 이렇게 해서 규칙적인 그 과정과 규칙을 찾았더니 뭔가 법칙이 생기는 거야. 그래서 맨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법칙도 만들게 되었어.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유전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갖고, 유전자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, 이 유전자라는 것에 대해서 밝힌 사람은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들인데, 이 유전자가 이게 두 개의 선이 꼬여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. 그래서 막 이렇게 꼬여있어서,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엄청 많은 염기 서열이라는 게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데, 되게 특이한 것은 뭐냐면, 우리 인체의 어느 부분, 피한 방울이라든가, 아니면 우리 머리카락, 그리고 또 피부 껍질, 이런 거의 DNA를 모두 모두 분석해보면, 모두 같은 유전자, 유전자와 DNA가 같은 말인데, 모두 같은 유전자와 DNA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야.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사람들이 그 새로운 똑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복제양 둘리라는 걸 만들었는데, 이 복제양 둘리라는 게 뭐냐면, 한 양에서 그 DNA를 추출해서 DNA를 빼와서 그 똑같은 DNA를 가진 양을 만든 거야. 그렇게 되면 사람이 모두 같은 DNA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히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.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같은 복제된 양이 두 마리가 생겼어. 그래서 우리 되게 큰 사회에 충격을 줬는데,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 게, 인간 복제가 될 수도 있잖아.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, 이런 게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와 걱정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, 의학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, 일단 이렇게 같은 유전자를 가진 걸 복제할 수 있다면, 사람이 예를 들면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심장을 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. 그렇게 하면 깨끗하고 또 신선한 건강한 새 심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식을 시켜주는 거로, 사람 전체를 복제하는 건 불법이지만 사람 이렇게 건강 발전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그 장기들을 복제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해.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문제지만, 복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는 그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좀 처음엔 너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, 되게 쉬운 말로 풀어져 있고 어려운 용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이 복제양 논리와 그리고 인간 복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.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한 거고, 다음에 꼭 캠프 때도 이와 관련된 실험이나 이야기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. 그럼 안녕.